자,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아는 핑크퐁 아기 상어 이거 한 건 했습니다. 자, 기생충 오스카상에 이어서 국뽕 한 사발 들이켜도 되겠는데요. 캐릭터 장난감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올해 장난감 어워드에서 한국 캐릭터 최초로 상을 받았습니다. 자, 올해 라이선스 또 올해 봉제 장난감 이런 두 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는데요. 상 이름이 좀 귀여워요. 자, 이 핑크퐁 아기 상어가 꺾은 라이선스 경쟁작으로는요, 토이스토리와 어벤져스 엔드게임, 포켓몬 같은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핑크퐁 아기 상어는 지난 한 해 동안 북미에서만 46개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쯤에서 아기 상어송 조회수를 한번 볼게요. 한국어 버전은 1억 뷰, 영어 버전은 46억 뷰입니다. 저도 아기 상어송 한번 부르면 인싸이프 조회수에 도움이 될까요? 요즘 집 밖에 나가는 거 걱정됩니다. 영화 보러 극장 가기도 조금 불안한데요. 지난 월요일 하루 동안 극장 관객 수가 7만 7천여 명인데 이게 16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안 보니까 박스오피스 순위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현재 1위 영화인데도 누적 관객 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요. 좌석 판매율도 영 낮아서 상위 10개 영화가 좌석 100자리 중에서 서너 자리 정도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개봉 예정작도 줄줄이 개봉을 미루고 있는데요. 영화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을 닫았고요. 예술단체 공연도 모두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언제 재개될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텐데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 입고 있는 곳이 문화예술계뿐만이 아니죠.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만큼 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는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사F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